자,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시작하죠. 반가. 아, 아 노래 너무 시끄럽다. 이 게임에 대한 소개는 이 게임이 절대 나오지 않는 쿠라님이 해주실 겁니다.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 사이어인 격신 프리더 초사의 전설을 리메이크한 게임이고요. 한글판은 0.63 버전, 일본판 0.84 버전. 일본판은 버전업이 되어 있는 만큼 여러 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판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바로 사라져. 좋아요. 아, 오늘따라 목소리가 뭔가 좀 안 들어가는데? 마이크에? 내가 어제 마이크를 좀 괴롭혔는데. 자, 이어서 가야죠. 이제 가리크 주니어와 전투를 했고 사이어인과 싸울 차례입니다. 네퍼와. 자, 카드가 많은데 다 오공 카드가 주주네요. 자, 일단은 전투를 하러 가야죠. 카드를 먼저 모은 다음 가야겠지. 아, 이거 쓰면 안되지. 이거 써야지. 이 게임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게임에 모르는 요소가 있었는데, 아 일단 설명을 하고 해야겠다. 이 카드라는 걸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이제 Z가 있으면 저기 가장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저 점의 개수만큼 이동이 가능하고 중간에 있는 문판은 캐릭터의 이제 문파에 따라서 필살기 쓸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카드 중간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이제 모든 캐릭터가 필살기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자기 맞는 문파, 그러니까 저 필살기 쓸 수 있는 카드 외 자기한테만 맞는 문파를 사용하면 합체 기술도 쓸 수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건 방어력과 스피드를, 한자로 써있는 숫자는 방어력과 스피드를 뜻하는 바입니다. 전에 못 알아냈던 요소 있잖아요. 찾아봤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서 그런지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가 뭔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킬이랑 카드 합체 그리고 시간의 틈새라는 게 있대요. 카드 합체가 뭘까? 이건 내용이고 일단 세이브를 한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 카드 합체인가? 이거는? 아 이건 적 정보인가 보다. 그렇네. 적 정보가 있네. 야 이걸로 썸네일 뽑으면 되겠네. 계속 캐릭터를 못 찾아가지고 내가 못 뽑았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데. 이거 이게 다야? 이거는? 아, 나가는 거고 이거는 카드 합체가 이거구나. 원래는 달과 이제 해를 합치면은 원숭이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거에 원숭이를 변신시킬 수 있는 스킬을 얻게 된다고요? 근데 저번에는 변신이 그냥 됐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벤트상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합체를 해주면 달과 원숭이 카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 왜 다른 것도 합치는 좀 볼까? 좀 만만한 카드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아. 푸알이랑 부르마 어때? 푸알이랑 부르마 합쳐주시면요? 아! 안해 이씨. 그리고 S콤보 말고요. 세이브 일단 하고요. 뭐가 스킬이라 그랬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스킬인가 보다. 이거야?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스킬을 장비를 하면 더 강해진다. 이건 일단 카드고 이거는 이제 도감이고 이건 뭐야? 아 이건 스토리. 아 잠깐만 봐봐요. 이게 이제 캐릭터 창, 가방, 저장, 스토리, 도감, S콤보, 그리고 카드 합성. 이거 두 개인데 모르겠어. 이건가?
아니 스킬을 갖고 진짜 스킬인가? 모르겠는데 나는. 자 스킬은 제끼는 걸로 혹시 다시 아시는 분도 있으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러면 내가 알아낸 다음에 얘기해 주더라. 자 가죠. 일단 뭐 달가 그 거시기를 했으니까 저기 요금 카드는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장 생겼네. 폭포랑 아 고맙다. 이거 저건 누구 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스킬을 빠르게 써줍니다. 마센코 변신은 좀 아끼고 합체 기술을 써야 되니까 일단 기원잠 조기단 기공포 초능력.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바보. 아 진짜 이거 죽으면은 그냥 아웃되기 때문에 하나씩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기원잠 조기단 기공포 초능력 깔끔하게. 썸네일 저번화 나름 예쁘게 뽑았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조회수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역시 딱 내 수준이야. 나 엄청 예쁘게 뽑았길래 썸네일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너무 너무 기뻤는데 별거 없더라고 조회수는. 역시 자만하면 안 돼. 기공포 엔간에선 한 방에 나오니까 아 왜 이렇게 쓰냐? 좋아. 그렇지 32 경험치 받아줍니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염라다 제발 제발. 그렇지 염라대 형 좋아요. 카드 상한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써보자. 나 생각해봤는데 이거 카드가 두 장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카드 상한치가 늘어나는 것 같다. 이건 뭐야? 아 근육 체인지 써 여기에? 게임에? 개구리 줬는데? 이거 카드 3개까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세이브 해보고 테스트 해보죠. 저거 늘어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게임? 약간 양날의 검이야. 아 제발 나한테 깨달음을 줘. 아 깨달음을 주세요. 마카드 쓰자. 마카드는 좀 얽히면 얽히설키 되니까 런치 필요 없는데. 아 자 일단 하나 카드는 무조건 모아가야 됩니다. 레벨업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래 야 진짜 맞췄어? 오 진짜 맞네. 진짜 두 장 더네 상한. 진짜네. 근데 사실 뭐 지금까지 상한이 안 올라가서도 넘어가는 카드만큼 돈으로 환산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는 없었어요. 오히려 컨트롤하기 좋았죠. 좋은데? 아, 왜 저렇게 나와? 이번에는 반드시 브리프 박사와 스커터가 필요한데 이미 다 있네요. 이미 다 있고요. 치치 하나 가져가고요. 한 장에 가져가면 되겠다. 저거 생겼어. 뭔 카드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어. 아이 못쌈? 그럼 하나 더 사자 개구리. 아, 개구리 한 장밖에 안 되네? 이거는 필드에서 회복시켜주는 거 아닐까? 써보자. 카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얻어갈라 그랬는데 더럽게 안 나오죠? 극혐이죠? 야 여섯 명이야? 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아센코 폭스. 너 내가 누구 때렸니? 끝에 있는 거 때려 모르니까. 아마 저게 이제 제외면일 텐데 굉장히 강할 겁니다. 에너지파 사신권. 좋아, 골고루 때린 것 같아. 나도 몰라. 어제 어제 스카이림 시청자 수는 미쳤는데 20명 위로 갚았거든요. 제가 원래 학구방이기 때문에 시청자 거의 없어요. 스카이림 같이 되는 게임을 해야지 많이 나오긴 하나봐. 유튜브 조회수도 격이 달라. 다른 차원에 있어 지금. 잠깐만요. 그렇지. 길게 잘랐는데 길게 자르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서 오늘부터 약간 이제 잘라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쁘구만. 116? 116 준 거야? 이렇게 많이 줘? 아 그만. 아우 정말 저거. 어 신용이다 제발. 진짜 신용. 아 제발. 어 포포 신용. 그렇지. 아 오령이 부활까지 아름답죠? 다음 카드 내놔. 받아가겠다 폭포. 받아가겠다. 그렇지. 열었지. 나 잘 모았는데? 이거 잘하면은 그냥 깨겠는데? 조금만 더 모으자. 아직 꿀린다. 아, 둘 정도는 간단히 제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낭아 풍풍건 자신의 건 도돔바. 너 막 쓴다 나. 에너르기탄. 에너르기탄이 좀 어울리지 않나요? 에너르기파보다? 가메하메하랑 헷갈려. 에너르기탄. 에너르기탄 어울리잖아. 동그란 거 하나 나가니까. 파는 약간 이제 발사하는 느낌 나지 않나요? 그치 탄. 기공탄. 기공탄 나쁘지 않네. 기공탄 좋네. 45나 주네. 역시 제배맨이야. 점쟁이 할머니요? 아, 점쟁이 할머니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좀. 운용하기 애매해. 내가 왜냐면 능력을 몰라. 점쟁이 할머니 보내주자. 오룡아 어딨니? 오룡아. 금발 런치가 오히려 쓸모없고 금발 런치가 제일 쓸모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교체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써보겠는데 금발 런치는 답이 없다 쟤는. 하나 부족한 거 좀 사주죠. 둘 하나 다 사버렸네? 카드 슬롯도 가져가고 싶은데. 아 이제 못 구해본 카드를 좀 써봐야겠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 먹을 것 좀 줘봐. 궁금해. 혹시 한 캐릭터 상품 뭐 이런 거 60개나 있네. 세이브 파일. 야 어썸. 카드 센 걸로 모아서 가야 되나? 그거보다 회복 어디야. 아 회복이 없구나.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참거 기동차네. 어차피 맥스카드 굳이 안 모아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저 거북이 등껍질을 하면 수련을 같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뭐 저렇게 막아놓으면 나 더 어쩌란 거냐? 당황스럽네. 나을 것 같더라고. 상대 주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마카드가 많구나 좀. 이러면은 아 니가 그냥 해야겠다.
사신관 평타. 땅아 풍풍권. 야, 버틸 수 있지? 저 정도는. 그렇지. 에네르기탄. 마강포? 아, 마강포가 저건가 보다. 뭔가 싶었는데 마성각보다 이름이 화려해서 더 센 건 줄 알았는데. 어쭈? 버텼냐? 사신권. 그렇지. 아, 잘 버틴다. 자동 가자. 그렇지. 끝. 80. 야, 많이 준다. 진짜 많이 주는데? 이거는 다음 맵 못지않게 많이 주는데, 진짜로? 0.6 버전은 이제 전 게임에 맞춰서 그냥 겸 적게 줬는데, 이거 그냥 이제 밸런스 맞춰서 그냥 많이 준다. 제임맨 가서 나오면은. 저번에 제대로 한 바퀴 돌아도 30초 동안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두 마리에 45 정도인데. 그래도 답이 없긴 하네요. 노가다는 노가다 할 만한 게임은 아니네. 올라가. 카드 슬슬 아껴주면서 가자. 아, 이런 이상한 카드 말고. 마카드 7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쓰레기만 나왔죠? 어디 보자. 아, 그만 나오자. 아, 참. 다음 놈들 이기려면 좀 아껴야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아, 왜 이렇게 나와? 넘기고요. 재배맵만 쭉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쪽 맵이. 사려서 가죠. 무언가 받았어. 치치를 합류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치치 합류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 번만 한 턴만 쓰고 끝날 텐데. 그리고 전부 실패를 해야 된대요. 그거 보는 거 자체가 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공포 쏠 거. 그리고 이거 0.8버전에서는 다음 맵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나오면 보는 걸로, 아니면 많은 걸로. 세이브 병 걸렸어. 재배맨 6마리 들어와 들어와. 마카드로 사용. 센코 사용. 원잠 사용. 이게 막 써도 될까? 풍풍권 사용. 기공포 사용. 묶어두는 거 사용. 맥스카드야? 맥스카드 없었는데? 아, 솔직히 버틸만 하지. 피콜로님이야. 어디다 대고 말이야. 아, 다 지났어. 칸도 많이 모아놨고. 재배맨이 아무리 세도 한 마리당 체력 뭐 200 이렇게 하겠어? 맞다 보면 죽겠지 뭐. 기공포가 너무 세. 역시 천진반은 급이 달라. 저렇게 기원참보다 훨씬 셀 줄은 몰랐어. 사신권 기공포가 얼마나 셀까? 천진반 정도면 진짜 피콜로 오반에 비벼지는 괴물이야. 체력도 많지? 다른 애들보다? 능치도 다 비슷하지? 약간 상위권에. 폭렬마파 아닌가? 약간 더 센건가? 폭렬마파. 아, 쓸거 없다. 때려라. 평타쳐. 나가 풍풍건. 사신권. 묶어. 죽었냐? 풍풍권. 초능력? 좋구요. 맥스 방어력 카드 안 때리고 넘기면 좋죠. 공격도 세네, 나름. 사신권.
강해. 천진만 강해. 기술 효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 이거 진반이 은근 캐리 하겠는데 이거? 은근 캐리? 은근 캐리 각이냐? 아, 약한 걸로 써야지 쏠 기회가 오겠지? 평타. 평타. 아, 뭐 쓰냐? 도돔파 써, 그럼. 가라. 풍풍건 가라. 야, 죽이면 안 된다. 살살 쳐라. 풍풍건. 야, 벌써 얼굴 뒤집어졌네. 아이. 많이 때려주면 좋아요. 240. 그걸 주기 때문에, 그거. 합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기술을 많이 써야지. 많이 때려야 좋습니다. 나 너무 오늘 설명도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설명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로 화수마다 약간 길게 끊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너무 알기 어려워 게임이. 아, 이거 왜 이렇게 마카드만 주세요. 미쳤나봐. 그냥 싸우면서 가야겠다. 다 덤벼. 센코 원잠 조기단 평타. 평타 한 놈만 때렸네. 어우, 야, 저렇게 들어온다고? 그렇지. 나 잘 배분해서 때리는데? 뭐지? 전파는 막 한 마리만 때려서 게임 이상해졌었는데 잘 배분해 때리네요 갑자기. 사이어인도 잘 배분해 때렸었는데 마족 한정인가? 마족만 이제 약간 전부 받아주고 죽는 건가? 까놈 또 깐다 메타가 가는 것 같은데. 죽여라. 맥스 마카도로 쏴라. 생코도 쏘고 가라. 야, 왜 니가 먼저야? 그렇지, 마센코. 그렇지. 좋나 본데. 다음 회복 포인트가 저쪽에 있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고 가서 네프랑 싸워야겠다. 카드 받고. 야, 이거 금방 깨겠는데? 잘 조절해서 가야겠어. 아, 맥스가 더럽게 안 나오네. 이거 뭐 어차피 전투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딱히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그렇다. 그렇지, 마카 나왔고. 써줘. 마카도 두 개 있으면 약간 위험하죠? 꼬이니까. 잘 나온다 카드. 아, 약간 애매하게 들어갔네. 마왕강 살포 말고 폭렬마패를 써야지. 이제 기술이 좀 풀리니까 합체기가. 아, 저게 능력이 있나봐. 방금 봤나요? 크리링으로 하니까. 아니야, 야무치였나봐. 야무치로 하니까 한칸 올라갔어 공격력이. 방어력도 올라가냐? 방어력은, 아, 방어력이 낮아지는 대신 공격력이 올라가는 건가? 한자 기억이 안 난다. 한자를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지금 또 싸. 야, 점사 당하냐? 눕겠는데 저거? 맥스 방어력 혐. 조기단. 아, 조기탄이랑 조기원참 차겠는데 이러도 먼저? 마생코보다?
나 뭐 아직 안 찾죠? 차게 되면 알아서 뜨기 때문에. 내가 저 표정 찌그러진 거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유튜브 내 영상 다 계속 돌려보면 초단위로 돌려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짰건을. 빨리 썸네일을 써야겠어, 이번화도. 어쭈? 제법이야. 생고! 나머진 평타야. 생고 두 번씩 하는 거 너무 좋아. 생고! 그렇지. 생고 이제 다 차지 않았을까? 슬슬? 맥스카드. 먹어주고요. 포포한테 카드를 받아줍니다. 이제 슬슬 모아야겠다. 얘까지만 잡고. 보쏘고. 야, 오랜만에 확산 한번 때려. 어차피 마나도 없으니까. 오랜만에 확산 한번 때려. 13, 11. 이것이 방어력이지. 확산, 확산. 자주 좀 쓰지. 이렇게 잘 쓰이는 기술인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에서도 컨셉을 좀 잡아주지. 기원찬만 써. 하긴 어떻게 맞추겠냐, 센놈들 상대로. 크리링보다 약한 녀석이 거의 없는데. 아, 프리저 편에서라도 써주지. 그 골든 프리저 편에서라도. 좋아했을 텐데, 그럼. 좋아. 마파의 에너지탄. 어때? 야, 전멸이야? 백경엄치? 좋구요. 가볼까, 쭉쭉. 아, 이거는 이제 모아야겠다. 저거 쓰면 안 되지. 막 쓴다, 아주 이제. 되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모으면은 충분히 견적 나오겠는데. 어디 보자. 사카드 쓰고, 이카드 쓰고, 맥스카드 나왔네? 사카드 쓰고, 이카드 쓰고. 아, 카드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인간적으로. 회복해주고요. 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 일단 이거 써야겠다. 쓰고. 좋은 거 하나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겠다, 이거지? 이걸로 싸워도 이겨. 들어와, 네퍼. 뒤졌어. 오공이다! 어군과 합류를 해서 같이 싸워줍니다. 11레벨이네요, 지 혼자 치사하게. 이건 뭐야? 어디 스카우터랑 체력이 미쳤냐? 2300이라고? 혼자 올만하구만. 자식 제법이야. 브리브 박사로 경험치 이제 올려주고요. 끝날 때쯤. 나 맥스카드 한번 질러야겠다, 야. 너는 계산 안 넣는데 원기옥 한번 찔러봐. 마카드 사용해서 마광광살포 써주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아끼자. 쟤 솔직히 쫄린다, 좀. 그리고 파워카드로 마센코 써줘야죠. 마센코 쓰고 변신해야 되니까. 변신 그냥 할까? 아니야, 마센코 써. 변신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 오공도 있는데, 뭐. 기원잠은, 아니야, 너가 써야겠다. 천진마에 저거 쓸 거야. 조기단, 아니, 조기단을 쓰면 안 되지. 기원잠, 이제, 사신권 기공포도 얼마 안 남았네? 조기단. 보여줘, 원기담아. 67이요? 맥스카드예요, 원기담아.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잠깐만, 너무 센거 아니냐?
아니 잠깐만. 싫어요? 아, 당연히 그냥 털어버릴 줄 알았는데 뭐야? 샌꼬? 아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28 마파. 근데 별로 안 때리긴 한다. 이 300도 못 갔어? 이건 버프 줘야겠다. 공격력 업해주는 게 어느 거더라? 우마왕은 공격력 카드였지. 너였니? 할머니? 할머니 카드 업이었네? 우마왕은 공격력 업이고, 올라가고요. 아, 이 녀석이 강하구나, 개왕이. 개왕으로 업글 된 거야? 좀 애매한 애들만 있네. 피꼬로?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필드에서 하면 되나봐, 역시. 어, 쓰기 좀 애매한데, 카드가 다? 계속 카드 하나만 쓸까? 아, 이게 이제 50카드로 바뀌었나 보구나? 이제 뭔 카드인가 했는데. 만화가 너무 없다. 아, 502는 좀 채워줘야겠다. 50아. 구름아, 엄마. 채워. 후알로 하나 채우고. 그렇지. 개왕과 에너지 퍼쓸 수 있죠? 다른 애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아직은 쓸 때는 아닌 것 같고. 개왕권 가메하메하 폭렬마파 마센꼬. 약간 회복량도 약간 느나 본데. 약간 3 넣은 거 아닌가요? 5반 2에서 3으로 넣은 거 아닌가? 가메하메하. 아니야, 이거는 풍풍권 가야겠지? 풍풍권 가고 사신권 가고 평타 때려. 마센꼬 찹. 아직 많이 남았다. 열심히 때려야 돼. 원래 첫 턴이 가장 극딜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데미지가 3분의 1 이하로 주는데 필살기 못 쓰니까 카드도 이제 충전이 안 돼 있고. 하지만 난 믿어요. 50이라면. 50 왜 이렇게 약하냐? 아, 50 왜 이렇게 약해? 어, 갈 뻔? 어, 그래도 평타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긴 하다. 대포한테. 사신권. 얘 진짜 전진만 센데? 50급인데, 거의? 뭔가 엄청 센데, 말도 안 되게 센데? 이거 나 딜카드도 준거 같은데 딜카드 저것도 이렇게 약하다고? 요상해. 카리님! 카리님? 그다지 꿀리는 카드는 없네. 카리님 어딨어? 카리님 오운카드가 두 개네. 어쩔 수 없어 저건. 카리님 어딨어? 카리님? 카리님! 카리님! 여깄다. 피콜로, 아예. 크리링? 크리링 한 번 더 채우겠는데? 크리링 죽겠는데, 이거? 좋아요, 풀됐네요, 만화. 공룡 전체 업해주고. 자, 딜카드로 하나 바꿔주죠. 이거. 이것만 바꿔주면 이제 풀기술 되죠? 카드는 괜찮겠는데, 너가 쓸 게 없구나. 이거로 써라. 아니야 이거는 그거 할 때 됐다. 어머 마카드 있으니까 쓸 때 됐다. 지금 합체기술 써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쓰겠다. 어디 보자. 폭포는 너무 세고 후할 정도면 되겠지 뭐. 삐꼬로 지금 써야지. 가자. 에네르기탄에
마강강살포 합체기 소리라고 뜬 건가? 뭐가 뜬 거냐 대체? 자, 기포. 당연히 기원잠. 너가 좀 받아줘라. 에너지파 쓰고 사신권 좋아요. 가자 필살. 합체 기술. 아우 역시 강력해. 괜찮은데 100이면 좋지. 아 물론 아 저걸 피한다고 기원자 피한다고? 저건 좀 아니죠. 야 이거 위험하다. 느리긴 해 확실하게. 내포가 체력은 더럽게 많은데 두 번 때리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신권 25 들어가. 어쩔 거야 이거. 20 가메하메하 24 극혐 망했어. 좀 더 메갈이 있게 써보자. 숏도 잘 배분하고. 넌 아직 아니야. 열심히 쏴봐. 에너지파. 니가 쓸 건 아니지 솔직히. 펑스 때리고 펑스 때리고 자폭 자폭 때려. 아 쟤는 초능력 잘 박힐 것 같은데 해보니까 어차피 한 방에 못 때리니까 일단 딜 넣어야죠. 그래도 체력이 워낙 많으니까. 43 야 43 단다고? 1방이네? 자폭 원작재현 많이 달았어. 차오즈 따위로 49면 좋지. 마파 잘 달았는데 이번에? 아 물론 800이나 남은 마당 800밖에 여태까지 800밖에 못 간 마당이 할 말 아닌데 잘 들어갔어 나름. 한 턴만 더 가고 가라. 어차피 쏠 거 없잖아. 아, 마나 20이나 있으면 뭐하냐. 쏠 게 없는데 기도해. 이번 거 안 죽게. 아 죽어도 뭐 상관없지 솔직히. 아, 사나하면 되니까. 제가 되어 사라지면 되니까. 야 맥스카드야? 좀 아니죠. 어 근데 골고루 맞네. 이거 신용으로 다 살리면 되기 때문에 아 문제없죠. 베지타가 그렇게까지 안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폭발파가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폭발파 때문에 잘 해봐야 되나? 극한의 이득으로 간다. 딜을 다 써가면서 극한의 이득충 메타. 눈에서 빔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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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야 자폭해라. 야 위험한데? 모션 왜 저렇게 세련되게 바뀌었어? 원래 저랬나? 피한 건 좋아. 평타 107. 야 느낌표다. 다음 턴 못 때리나? 눈에서 빔 좋아. 나름 선방하고 있어. 잘하면 신용 안쏘 깨겠는데. 잘하면 기아포 마력 발사. 아 상당히 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사신건이 있으니까 이제 만 얼마나 있니? 너부터 써야겠다 그냥. 너가 초능력 쓰고. 어차피 애매하네. 둘이 잘 배분해 써야 되는데 일단 네가 쓰고. 안전빵이니까 사신건 써. 16 카드 아낀다. 베지터가 있으니까. 중첩 안되잖아. 기아포 아 피했고요. 아 50은 피하면 좀 거시기 한데. 50님은 21 사신권 포. 아 왜 이렇게 잘 피해.
덩치도 큰 놈이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많고 괴물이야 진짜. 야, 왜 가리쿠 주니어가 체력 800이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써야겠다. 죽을 놈은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에너지파. 야, 그냥 써. 몰라. 몰라. 때려, 때려. 아직 느낌표야. 나 잘 맞물렸나 보네. 골을 보니까. 베지터는 체력은 낮지만 여러 번 때리고 강력기도 있고 데미지도 셌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요. 역시 네퍼보다 훨씬 센 것 같고. 아휴, 괴물 같은 녀석. 저거밖에 안 달아서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가성비 진짜 좋긴 하다. 502가 만화 빨리 차네. 피콜로 잘 모아두자. 잘 모아두자. 얼마나 했니 많아. 에너지 팠어. 많이 우대했다. 도돔파 아직도 묶여있어? 기아포. 아, 왜 자꾸 피해 기아포를. 에너기탄 도돔파. 야, 이 아직 이렇게 열심히 내렸는데 천이 남았어? 너무 괴물이잖아. 입에서 빔. 야, 카드 너무 안 좋다. 됐어, 어차피 운명이야. 때릴 거 없어. 아, 쏴라.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으시다. 쏴라. 9 데미지. 이제 풀렸죠? 느낌표. 에너기탄. 어차피 경험치로 다음 레벨업 보는 건 힘들고, 얘 잡아서 이거 먹는 거 외에는 베지터 뭐 하기 전에 레벨업을 한 번 더 한다고 말도 안 되고, 레벨업이 조금 차이로 안 되면 몰라도 지금 잡아야겠다. 열심히 해. 카드 아껴야 돼. 데미지 한 30 들어갔니? 너무한 거 아니 진짜? 이제 미트 하다 이제 슬슬 봐. 쓸애 없잖아. 그냥 써라. 아니 이거 써 그냥. 이미 늦었어. 도돔파 진파리는 내버려둬. 20. 어, 좋아. 잘 먹힌다. 퐁퐁간. 그러면 35? 웬일이야. 바우카드 차이가 크네. 원래 이렇게까지 안 컸는데 전버전보다 훨씬 크네요. 들어가는 게. 야, 많이 넣었다 이번에. 아, 큰일 난 것 같은데? 너도 강력기가 있구나? 아꼈던 거구나? 야, 근데 천진만 산 거에 다행이다. 어. 야, 차우주 죽었다고? 어, 두 번 때리네? 야, 막 간다 이제 막. 아직 남았어. 아직 드래곤볼 소원을 쓸 만큼은 아니야. 둘 누웠어. 야, 마카드 왜 이렇게 많아? 미쳤네 진짜. 야, 가자. 입에서 빔. 남은 거 다 털어 넣어. 남은 카드 다 털어 넣어. 32. 그래서 다음 턴에 쯤에 쓰면 될 것 같다. 어, 이거 다음은 너무 오바고 그러면은 막 폭발 받고 두 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턴에 설마 강력히 두 번 쓰겠어? 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어, 필살기다. 어, 하나. 이렇게 되면 살았죠 일단 나름. 야, 이거 열심히 해보자. 신용! 도움. 무려 신용을 썼다. 하나밖에 없는.
하드 굉장히 괜찮거든요. 염라대왕 몇 없는 염라대왕을 쓴다. 너무 많이 쓰지마. 개왕권 가메하메하 가라. 가성비 신경쓰지 않는다. 마카드 써야죠. 폭렬마파 애매하니까 변신 안한다. 아 3대 기술로 잘 마무리해야돼. 갈무리해야돼. 너는 신용 썼는데 왜 이렇게 안 찾니? 미친놈아. 얘는 왜 이렇게 안 찾냐? 신용이 맥스가 아니야? 야, 진짜 드래곤볼 소원인데 체력도 다 못 채워주는 거야? 안심하다, 안심해. 야, 마인부우저한테 손오공 체력은 채웠으면서. 체력. 얼굴 표정 좀 봐라. 해치워! 제일 들어가는 급이 달라. 맥스 파워전이야. 그렇지. 약간 뭔가 평균화가 돼 있어. 너무 강한 녀석들은 효율이 낮아. 52. 설마 때린 거니? 그 계양권 에너지파? 죽는 부분이? 아 다행이다.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항상 이상인데? 얘 여기서 죽으면 경험치 못 먹지 않나?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마파 에너지파 에너지파 차오지야 힘내라. 아 총력 써 그냥 총력 쓰고 한 놈이 필요하다. 너가 가야 된다. 야 제발 죽지마 진짜. 한번 봐줘. 데미지 1이 안 죽어 데미지 1이면 안 죽겠지. 양심 있어야지. 54 아메아메아 좋구요. 에너지파 계속 써. 39 좋아. 에너지탄 써. 17 좋아. 묶어. 이러면 안 죽지. 방금 3이라서 늦게 때렸나보다. 풍렬마파 근데 이거 진짜 오래 때려야 될 것 같은데. 한두 턴으로 낼만한 체력이 아닌데. 아 이거 회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어, 체력도 회복되네. 5정도 회복되네. 신기하네. 카드 너무 안 좋다. 이번 턴 넘기고 싶은데 나 어떻게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 살려줘. 니가 이거 써야겠다. 어. 마파 쓰고. 마파는 진짜 많이 쓴다. 턱 좀 되시는 분들 내보내고요. 다행이야. 아니 아직 몰라. 방으로 1인 건 좋아. 1인건 기회야. 어 좋아 기회야. 다음 턴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 진짜로 1카드로 평타 쳤는데 11 들어갔어. 에너지탄 20 좋아. 모른다 이거 진짜. 한대 때렸네. 카드 왜 이렇게 주냐 자꾸. 무슨 원한이냐 대체. 무슨 억까심적으로 이렇게 주는거냐. 이거 이번 턴에 끝날 것 같은데 진짜로? 카드에 따라서? 방어는 없니? 방어는? 일단 에너지 벗을 수 있네. 애매하게 아끼다가 안 아낀 것만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맡겨야 돼. 천진반은 배제. 가볍게 쓰게 설마? 내가 먼저다. 데미 3이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어 잡았다 이거. 솔직히 잡았다 이거. 이거 못 잡으면 안 된다 이거. 잡았다 이거. 야 더럽게 셌어 진짜. 깔끔해. 1500. 야 50이 레벨 못했니 50아? 사신권 경포 나왔다. 어우 야. 어 강력했어. 카드 잘 아끼면서 가야지. 카드 너무 잘 나왔네요. 웬일이냐? 절대 싸우면 안 되죠. 혹시 50 경험치 좀 볼까? 50아 1300 남았냐? 아, 안 되지 그럼. 카드 아껴서 바로 갑니다. 신용 없이 깨야 되기 때문에 조종 잘해야 되죠.
같기도 해. 솔직히 아직 몰라. 카드 너무 애매한데? 카드 너무 애매한데? 저게 뭔지 너무 궁금해. 뭘까 과연? 저게 뭘까? 시간의 틈새 그런 건가 저게? 저거 잡으면은 경험치 많이 먹을 수 있나? 그럼 잡을만 한데 솔직히. 이거 써야겠다. 니가 틈새니? 진짜 틈새인가 본데. 6부터. 오 진짜 틈새인가 본데. 야 베지터가 얼마나 세길래 이런 걸 준비해놨냐. 저 얼마나 강하실래? 이게 뭐야? 야 뭐야? 무도 대회야? 이런 게 있어? 계약 갔어. 풍렬 마파 쓸 거 없다. 자 확산 한번 써주고요. 이런 애들 상대로 뭐 그냥 때려. 아니 저거 저 정도 잡지. 마파 300 확산선에서 그냥 정리될 것 같은데 싹. 이게 시트미구나. 좋은 위치에 있네. 그럼 2라운드. 야 솔직히 이거 2라운드라고? 제일 센 거 뭐야? 아 제일 센 게 별로 없다. 이건 필수인 거 같다. 마나 좀 아껴야 되니까 에너지 바 써라. 그냥 마파 쓰고 그럼 변신해. 제일 약한 카드 뭐야? 변신해. 오랜만에 변신 좀 보자 오바나. 변신 유지되잖아. 유지 안되면 망하는데. 잘 좀 해봐. 확산으로 죽여봐. 불안하다. 야 세다. 너무 애매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사신권 발사 오자루다. 파 확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걸 봐라. 다 평타로 충분하다. 그렇지 죽었지? 오자로 유지되니? 아 라드치네. 라드치가 나와 여기서? 솔직히 라드치 잽도 안되지 지금. 지금 고쿠팀한테 잽도 안되지. 그래도 쏟아부어. 그래도 쏟아붓는다. 방심 따위 없다. 나머지는 평타로 충분할 것 같다. 너 차우즈 만화 남아돌지? 이제와서 라디치야 개왕권 가메하메 하나 처먹어! 79요? 좀 세졌나본데. 수련 좀 했나본데. 450이었죠? 150. 운영성 쓸 가치도 없어. 솔직히 세 턴이면 끝나. 70. 180. 어쭈 제법이다. 제법이구만. 정말 이렇게는 안 될 것이야. 평타치 기공포 조기단 위험한데 살짝. 지면은 끝나나? 돌아가겠지? 50 230
300 300 잡을 수 있냐? 되니? 330 350 100은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416 다음 동 그냥 때리면 될 것 같은데 방금도 안 해 죽여 온다 에이 어디서 그런 물컹물컹한 기술을 써 어쭈? 점사를 한다 이 말이지 왜 안 죽니? 이미 450이 넘어간 것 같은데 왜 안 죽죠? 표정만 바뀌었는데요? 잡았니? 어 잡았다 뭔가 줬어 어 끝났네? 적절하네요 체력이 좀 없긴 한데 다시 한번 가볼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경험치는 안 줬다 따로 시간 있으면 다 나중에 나오겠다 뭐야? 뭔데 이게? 멤버 교체하는 거요? 뭐가 저래? 멤버가 풀을 넘어가면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해놨나 보네. 야, 똑똑한데? 다음 맵으로 가볼까? 다 봤으니까. 다음 맵, 다음 전투에서 뭐 나오는지만 보자. 뭐 나오니? 가리코 주니어 나오겠지 뭐. 그렇네. 이길만 한데? 어플핀데? 회복되는 선에서 다 제압해버려. 고공아, 넌 써야지. 어디서 대충 넘길라 그래, 어물쩡. 아, 너 오반이 좀 써야겠다. 감회하며? 감회하며? 사신권. 야, 카드 세게 잡았다? 안 되지. 뭐 준 걸까? 카드 준 걸까? 도력이 머니까 카드 보충해주라고 이거 내보낸 건가? 얘 체력이 되게 많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조심해야 돼요. 마파, 마파 거기다 찾겠어 이거. 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끄떡도 없죠? 때려! 차우저 쓸걸 차우저는 아끼자 오방이네 카드 되게 잘 잡는다 얘 아 좋아 얼굴 바뀌었죠? 다 나오겠는데 얘네들? 볼을 보니까 제법이야? 버텨? 죽어서 이제 발사! 나 아직도 안 죽었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 두 번째 판 아 좀 많다 귀찮다 내가 집 하면 맞아라 좀 많이 귀찮네 얘네들 입에서 빔 너도 그냥 쏴야지 뭐 별 수 있나 원잠 사신권 평타 자폭도 찔러 넣어야겠어
아 380이었나? 아 430이었나? 방어력이 더 높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튼튼하죠? 그래도 라드치보다 훨씬 약하네. 다시 건 쎄. 원잠 바로 낮았고 이번에 80 잘 들어가는데? 다음 분기에서 끝나겠는데? 맥방한테 데리네? 받아줄만 하지. 이건 좀 아닌 듯. 양아 붕붕건 에너지탄. 야 한번 부딪혀. 나머지 그냥 대충 때려. 기아포 가라 수류탄 찹. 사라져. 세번째 라운드. 이거 나오고 바로 가리까 나오겠지. 설마 계속 해먹겠어?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야 이 카드 좀 애매한 것 봐라. 누가 가장 쓸만해? 쓸만한 놈이 없구나. 쓰레기들만 있네. 일단 너가 이거 쓰는 건 맞는 것 같고. 마카드 있으니까 이거 쓰고 때리고 때리고 풍풍건 쓰고 수류탄! 수류탄! 힘내 수류탄! 믿었어 난. 50. 쟤는 체력이 380이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면 나쁘지 않죠? 벌써 100은 넣었고. 기아포 130 넣었나? 아 너무 적게 넣었다. 너무 적게 넣었다 야. 마카드 써. 써! 제거해. 이 정도 놈들한테 카드를 쓸 순 없어. 100. 방 1이라 좋아. 막 들어가. 150. 한100 남았죠? 잡았냐? 그렇지. 다음 뭐야 끝났어? 돌 때리네. 아까보다 더 쉬운데? 3단계보다 가리끄 나오나보다. 걸으자. 나 만화 괜히 아꼈네요. 세금으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구나. 나중에 가자 남은 거는. 대충 어떻게 나올지 알 것 같으니까. 카드 되게 잘 잡힌다 갑자기. 쟤는 왜 저기 사는 거야? 야! 너 벽에 박혀있니? 오브제가 됐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내려가려면은 이리로 나가면 되는 거였나? 어 그렇네. 그러면은 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다는 거네? 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냐? 뭐야? 올라갔다. 야, 이 좋은 카드 써야 돼? 와, 뭐야? 개왕이랑 싸울 수 있나 본데. 개왕이랑 싸우면 감시 얼마 줄라나? 아, 이거 아니야. 아, 야! 자꾸 멤버 바꿔먹으려 그래. 내 거야, 다.
군두운 한번 타보자. 궁금하다. 군두운 정체가 뭐니? 돌아가는 거야?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몰랐지 나는. 개왕! 한타까리 하자.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야, 신기하네. 개왕 그 점수 엄청 많이 줬던데 그냥 주는 거야 그만큼? 근데 무슨 개작달라지? 번기옥, 나 그냥 많이 강해졌어. 너의 수준으로 후회할 것이야. 사진 공격포 써보자. 궁금하다. 자포까지 완벽. 발사! 방어력 3이네. 죽었다 너는. 체력 몇이었지? 기억 안 나는데. 노공이 혼자 싸울 때랑 격이 다를 것이요. 이것이 다구리의 맛이요. 사신권 기공포! 태양권 아닙니다. 비용포입니다. 174. 야, 바로 갈라 그러죠? 아직 원기옥도 안 맞았어요.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어, 가셔버렸네. 500? 500 경험 준 거야? 모르겠어. 준 거야? 뭐야? 준 거야? 뭔데? 뭐 안 준 거 아니야? 돈 준 거야? 돈이면 더 사기지. 돈이면 올카 나오는데 한 번에. 뭘 준 거야? 500 뭘 준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뭐 알려주는 게 없어 게임이. 그렇지. 웬일이야? 어, 돈 많다. 한 장 있는 카드. 없네. 염나? 우마왕. 어, 좋은 카드 많네요. 정말 좋은 신용은 없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는 데미지 감소가 필요 없고. 브리프랑 스카우트 하나씩 가져가고. 별로 필요한 카드가 없어. 저것이 마봉파 같은 건가? 저거 초신수가 아니라? 초신수는 여기서 안 나오나? 까지 하자고, 개왕. 개왕, 원기옥이나 처먹어. 망사 부먹어. 야, 잠깐만. 왜 카드가 이따로 잡혔냐? 사신권 기공보. 나머지는 평타나 치도록 해. 가자, 사신권 기공포다. 54? 저거밖에 안 들어가? 8방인가 보네? 발사! 130. 250 정도 들어갔네요. 광살포. 어, 야, 350 정도 들어갔네. 아, 체력이 4,500 되나 보다. 어, 그렇네. 450 넘네. 500 정도 되나 본데, 진짜. 죽여, 없애버려. 어쭈? 제법 덤비네, 개왕 주제. 진짜, 500 주는 거면은, 개꿀이지. S라 그러는데, S가 뭔지 모르겠다. 어, 경험치 아닌데? 뭐 준 거야, 그럼? S 포인트가 뭐야? 이거요? 이거 아닐 거 아니야. 스킬 포인트 같은 건가? 카드 합치하는 거 말고. 아, 진짜. 아,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내보내달라고요? 아, 내보내달라고 뭔 짓이야, 갑자기, 밑도 끝 없이. 아, 내 아래키가 내보내는 거지. 위키, 내, 어, 했다. 아우씨. 에, 그럼 포인트가 뭐지? 이거니? 이거니? 도감이잖아. 나 모르겠는데, 뭐 500을 줬는데 여기 쓰는 화폐 같은 건가? 돌아가봐. 가리크 주니어 전도 있고 라디천도 있어.
가자 지구로. 아 이거 쓰면 안되겠다. 이제 슬슬 카드 카운트 해야죠. 베타 잡으려면 여기서는 뭐 인카운트 안되잖아. 막 써. 여기서 좀 걸로 가야겠다 카드를. 댕댕이가 울부짖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우 개새끼 샴푸 바꿨더니 몸 뽀송뽀송하네. 뽀송뽀송 뽀송뽀송한 부분이구요. 야 왜 이렇게 잘 떠 갑자기. 당황스럽게 가자. 아 나오자마자 환영 인사야. 어따 대고 꺼져. 야, 풀이죠? 쉬어야지. 저거 달면 많이 곤란하지. 야, 그만 나와. 왜 이렇게 환영해? 다 모아놨는데. 방어력은 첫 턴은 버린다. 첫 턴 방어력은 버린다. 아주 이상적이야. 지금이다. 가라! 베지터 넣네 바비야. 꼬꼬마 녀석. 크리링보다 어려보여. 저 나이에 탈모가 오다니. M자가 2000이요? 전투력으로 2000 오바잖아. 300밖에 차이 안 나 걔랑. 아 뭐야 미친놈이네. 개토라이네. 미쳤네 진짜. 어쩔 거야 이거. 자, 마카드 써. 마카드 쓸 놈이 없어. 자 마생코 쓰고 그냥 너 변신하지 마. 나중에 뭐 기회가 잡히면 해. 사신건 기공포. 방어카드가 상당히 센데 어쩔 수 없네요. 넣어봐야죠. 네퍼보단 방어력 낮겠지. 데미지가 셀텐데 확실하게. 방어력도 높으신 것 같은데. 방어력도 훨씬 높으신 것 같은데. 한 10정도 더 안박히는 것 같은데. 10에서 20정도 고정적이지 않겠지만.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데미지 좀 봐! 야 제일 강한 손오공이 한방 나겠어! 손오공 피콜로 맞았는데 다. 아 이거 좀 아니잖아! 오자로 봐야 되냐 꼭 내가? 오자로까지 가야 쓰겄어? 야, 이거 위험한데? 가장 데미지 쓸 때 넣었는데 여기서 95 바꿔봐. 아 이걸 피한다고? 미친놈이네. 잠깐만 오공이가 위험한건 좀 오반데. 아니 오공이 그냥 여기서 마나 쓰고 안 죽으면 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안 죽으면 되는데. 에너지파 써 일단. 이번에도 안 죽을 거라고 난 믿기 때문에 에너지파 씁니다. 마바 쓰고 생코 쓰고 너희가 나설 차례가 없다. 둘 다 쓸모없는데? 셋 다 쓸모없네? 일단은 초능력 쓰고 맥스 카드인데 쓸만한 녀석이 없어. 마생코를 쓸걸. 에너지 팔아 써라. 가라 센코 49. 야 아 제발 진짜 폭발파냐?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렇지 못 살았네?
이건 좀 아닌 듯? 이건 좀 아닌 듯? 이건 좀 아닌 듯? 야, 벨스 이렇게 강하다고? 혀가 닫고 있네. 아, 너무, 이건 좀 아닌 듯. 시간이 틈새서 뭔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 넣어놓은 건가? 야, 나, 야, 나, 100도 못 갔는데, 두 명 죽었어! 이번 턴에. 아, 이거 아니지. 다시 해야겠다. 이건 좀 아니다. 잠깐만, 이거 댕댕이 게임 됐네요. 님들 개가 똥 쌉니다.
머리카락 좀 묶고 가야겠다. 아, 개똥에 머리카락 찍을 뻔했네. 어후, 정말. 지자마자 이게 뭔 고생이야. 이거 좀 많이 힘든데, 근데? 레벨업 할 순 없고, 지금 상태로 밀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세이브를 받고, 이걸 한 장 써봐. 나쁘지 않은데? 한 번 더.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하자. 좋아. 어, 뭐야, 변수 저거 확정 아니야? 아니 말고. 야, 이 카라 이거지? 아씨, 기쁜데? 그냥 야, 원격 박아. 몰라, 원격 꽂아. 풍렬 마파.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냥 풀파워로 가자. 너무 강하다 인간적으로. 왕강살포, 너는 변신해. 그냥 변신하고 잘 배분하자. 아니야, 네가 이걸로 써야지. 사신권 좋아. 가라. 40. 아, 나 뭐했냐 체력도 안보고. 됐어, 이따 다음 턴에 보면 돼. 너무 충격 먹었어 아까. 그 똥 치울 때 애견 매트에다가 찍 문대는 걸 보고. 아, 초코 시럽인 줄. 야, 저 발차기 한 대 맞고 100이다라 미친놈아. 어이가 없네 진짜. 씨, 개 짜증나네. 원격! 백데미 좋아. 잘 들어갔어. 변신! 어우, 자루. 어딨니? 스카우트 쓰고. 720 남았니? 280 갔어? 많이 갔네. 버프 주는 거 없냐? 이번 턴 버텨야 되니까 전체 방어력 강화를 하자. 야지로비 어딨니? 일단 너로 오자로 줄까? 오자로! 넌 살아야 돼. 맥스 올려주고요. 카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의외로 방어력도 높고 공격도 높고. 이거 한번 써야겠다. 여기서 화사 하나 해야 돼. 솔직히 여기서 아끼고 뭐 그럴 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얘는 아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런 종류의 적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부어야 돼. 기술카드 다 충분히 있지. 애초에 저거 쓸 일이 별로 없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데? 쓸라 그랬던 걸. 야지로비 내가 안 썼거든요? 야지로비 이 새끼 어디 갔어? 분명 야지로비 있을 것이야. 없어. 썼나보다?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인간적으로 채워야겠다, 많아, 씨. 이건 이기려면은 오공에 몰빵 넣어야 돼. 오공아, 알지? 자, 열심히 해야 된다. 맥스 파워 원격이야. 마파, 너는 그냥 쏘고. 끔찍해졌는데? 살짝 역겨운걸? 진반 펀치. 아, 이건 아껴야 돼.
아 이거 지금 너무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맥스 파워 저거 카드는 킵해두고 싶은데 가메하메야 써라 할 수 있어 20 가메하메야 20 맥스 방어력 야 미쳤다 진짜 말이 되냐? 야 실화냐고 맥방 데미지 몇 바퀸 거야 이거? 23, 27 바퀸 거야? 그래도 50은 50이네 야 이 한 대 맞고 그냥 숨도 못 쉬어버려 가라 오자루 파 드디어 터졌어 데미지는 쎄 데미지만큼 인정한다 내가 야 이거 이거는 이번 턴 넘겨야 된다 아 이거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죽으면 운명이고 너가 쏴라 어 너가 쏴야 돼 어 너가 쏘고 이거 안 된다고? 그건 예상 못했는걸? 묶어야 되는데 아 진짜 묶지마 그냥 쏴 차우진 어차피 기획 올 거야 발사! 방울 2야 50 나쁘지 않아? 쟤는 카드를 안 먹으니까 50은 나쁘지 않지 변신 풀려도 다 바로 소생식에 싸우면 되고 만호 찰테고 20 괜찮은데? 오자루? 상상 이상이야? 오자루 세다 어 오자루 세네 센 놈이었네 좋은 카드로 변신하면 더 세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이번에 많이 깎았죠? 의외로 오자루 버텨라 어 그 정도에 당하면 안 돼 자식아 자식이 말이야 그 정도로 당하면 안 되는 부분이야 아씨 카드 너무 안 좋다 묶어 묶어야 된다 잘 묶어야 돼 맥스 카드다 방어를 왜 이렇게 높아 또 34야 아이씨 통풍건 야 야무치가 베지터한테 통풍건을 먹이는 시대가 왔어 24 많이 깠다 야 제발 진짜 아 버텼어 버티고 묶으면 좋아 다음 카드 묶는거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기회가 잡힌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거 합체기술 써야된다 잔사가자 일단은 때리고 아카드가 별로 없어 너는 알아서 써줄거라고 난 믿으니까 다음 두번 공격인데 솔직히 지금 널만 해서 없거든요? 운명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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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탄 까야되나? 아니 일단 때리고 1이면 늦게 때릴거란 말이지 아 그냥 때려 어 때리고 기도해 맥스 파워 방울 2야 할 수 있어 57 좋아 오반이 잘한다 통풍건 맥스 풍풍건 36 좋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카드로 57 넣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센거지 만화도 안들어갔는데 묶어두고요? 어 잘 묶었다? 적절하다? 다음 턴 살자 그러면? 이건 만화 좀 아껴둬야 되니까 생각 잘 해보자 이제 여기서 합체기술 한번 갈겨야 될것 같은데? 푸하라 힘내라 그렇지 아슬아슬했어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안줘 아, 잘 생각해야 돼. 너가 약한 거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합체 기술 못 쓰는구나. 이거 만화가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아, 카드가 없구나, 카드가. 일단 평타 때려. 어. 너도 그냥 때려야지, 그럼, 그러면. 별 수 있나. 때려야지. 쟤는 맥스 카드로 바뀔 거 아니야, 어차피 쓰면은. 얘는. 제일 약한 거 쓰고.
중요하다 얘네들. 싸우지 안 되잖아. 싸 그냥 달려. 맥스 카드 좋아. 아직 묶여 있어. 아 맥스 방어력 뭔데? 지금 무조건 맥스 방어력 두고 나오는데 저렇게 되면 29는 좋아. 야 오자로 진짜 세긴 하다. 얘 표준화 전까지 쓰겠는데? 오자로만큼은 합체기로 쓰는 것보다 오자로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달겨! 비겁한 오자루. 기술력은 없는데 그냥 강해. 아 좀 순수하다. 있어. 있는데 이거 방어력 한번 올려야 된다. 아슬아슬하니까. 이거 내가 살려면 방어력을 좀 올려야 돼. 공격 말고 방어력 런치 올려주고. 50에 한정해서 맥한데 지금 그딴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광살포 합체됐죠? 제일 안 좋은 카드로 기술 쓰고. 애매하다 애매해. 야 자 너 참을 수 됐냐? 아직 남았네? 이거 너가 살아야 돼. 살아야 되고. 방고에 맥스라고니 이거 써. 쓰고 어. 야 야무치 좋다. 좋다 기술 좋다 야무치. 가자. 50 위주다. 50 기반이야. 들어간다. 맥방이긴 한데 73 좋고요. 50이 맞았죠? 아 폭발파야. 아 안돼. 방어 카드 잘 잡히긴 했는데 이번에 폭발판 안돼. 아무도 안 죽냐? 기적이냐? 어 기적이야. 야 맥스 카드라고? 올맥이네. 힘내라. 아직 차오지가 있다. 야, 신용도 없는데 이거 아낄 필요가 있나? 몰라 아껴. 전체 회복 없는데 나? 어 왜 안 써? 그래서 16이면 남 들어가서 그래도. 야 이거 이번 턴 넘겨주면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살을 때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쓴 거 맞냐? 뭘 써야 일단 살 수 있는 걸까? 나는 가장 필요한 애부터. 아니 솔직히 얘는 칼인 쓰는 건 지금 좋아. 애반 거 같고. 심카 쓰자. 죽은 놈 써야죠. 살리고. 아 이거 너무 좋아. 선두 되냐? 아직 선두는 아니야 내 생각에. 아직 아니야 선두는. 다른 애들 좀 올려주자. 진반아 힘내야 돼. 진반아 희망이야. 지구의 희망이라고 진반이. 진반이의 기술력은 아주 끝내준단 말이야. 카리님으로. 아 아니야 이건 오공은 죽여야 돼. 오공은 죽이고. 아니야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아 이렇게 써야 된다. 어 얘가 아직 모르니까 이제 쓸지 안 쓸지. 에너지파 써. 어 에너지파 쓰고. 아니지 에너지팔 잠깐만. 25야? 이거 그냥 쓰자. 숫단 쓰자. 깜짝이야. 어, 깜설리네. 기술 바뀐 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사신권이야. 사신권 쓰고 가라 평타. 아 맥방이야? 아 미친놈이네. 29 에너지파! A12 기아포 15 사신권. 아 근데 이거를 다 맥방으로 받아준다고? 그냥 두 배는 더 들어갈만 한데. 아 두 배까지 한 1.5배는 너무 아픈데 저거는? 버텨라. 버티긴 했구나? 잘했어. 다 쏟아야 된다. 베지터한테 다 쏟아야 된다. 보통 놈이 아니야 쟤. 미친놈이야. 이번 턴 넘기고. 아니야 이번 턴 넘기고 뭘 넘겨. 카드가 없네. 아 카드가 없네. 넘겨야 되네 이거. 잠깐만. 이번 턴 넘기고
입에서 빔, 원숭이포, 묶을만 안 되죠? 그냥 때려. 어, 운명이야. 운명이야. 맥방을 살려서 잘 때려야 돼. 이번 거 5방이면 나쁘지 않다. 20. 풍풍건. 26, 25. 좋아. 제발 50 때려서 죽여줘 헌두맨에게. 17. 아, 50이요. 뭐야? 오자루야? 오자루가 있어? 뭐야, 잠깐만. 오자루라고? 갈 게 없지 그럼. 야야, 50 죽었다. 야, 더 졸라 강하다. 졸라 강하다. 일단은 무조건 매겨야 되고, 선두는 이번 턴을 버릴 순 없으니까 여기 맥이고, 뱁은 어떻게 하냐인데, 맥스 파워 저거 써야 되는데. 나 이걸로 방울을 올리지. 일단 방울을 올리고 살아야 되니까.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몇 명은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 걸로 가야겠다. 데미지 올리는 건 좀 그렇고, 지금 카드로 굳이 올린다면 피콜로 올려야 되네. 피콜로한테 몰빵하자 그럼. 폭렬마파 써야지. 에너지파 써. 일단 에너지파 쓰고. 안 죽을 거 아니야 한 방에. 오자루 귀에 없지? 일단 쓰고. 오자루보다는 나니까 방패 쓰고. 아, 야,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일단 이번 턴 버려야지 그러면은. 누구 잘 때리시는 분? 아, 이거 오자루한테 줘야겠다. 어, 너희는 그냥 알아서 때려. 몰라. 아, 맥스 파워를 오자루가 갖고 있었구나. 잠깐만, 이게 이러면은 오공이 그냥 맥스 파워를 때려야겠다. 오공이 맥스 파워로 에너지 봤어. 몰라. 그리고 너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좋아. 나머지는 평타야. 죽으면 운명이야. 원숭이다, 원숭이다! 오자루지, 오자루 썸네일로 쓰고 싶은데. 오자루끼리 싸워주지 않을라나? 개연권 가메하메하! 내가 원숭이, 아, 내가 평타 치면 되는구나, 오자루로. 바본가? 잘 생각해야 돼. 오자루로 평타야. 야, 살았으면 됐어, 일단. 아, 안 살았어? 세드나 쳐맞을 줄 몰랐어? 오자루로 평타 때려야 돼. 평타치. 가메하메하 쓰고. 오자루로. 씨, 기술카드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평타 때려야 된다고? 때려! 사나이다. 사나이 눈물. 아주 막 갖다 붙이는데, 이제? 아, 정신 나갔나봐. 이 게임 너무 정신을, 사람 정신을 빼놔. 야야. 좋아. 다음 턴에 복구하면 돼. 오자루가 살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썸네일. 500이면 잡을 만해, 솔직히. 표정 구겨졌어. 그렇지. 아, 제발요. 가격기만 아니면 됩니다. 별게 없죠? 아, 없구요. 어, 280이라고? 미친놈이네. 야, 망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매겨야 되나? 잠깐만. 야, 살아있지 쟤? 아, 두 대 때렸네? 살아서? 다 살려야 되는데, 셋 다 살려야 되는데. 이거 살릴 카드 있냐? 살릴 카드가 없는데? 경험치는 들어오겠지, 설마. 어, 들어온다고 믿고, 일단 믿고 가는 거야. 카드 업해. 여기서 쏟아붓자. 아, 못 때리는 카드 뭐야 이거? 맥스 카드가 있어. 남는 카드는 안 쓸 거 아니야. 야, 회복이 아예 없는데 그냥? 아니 있어. 누구 살려야 되지? 당연히 야무치지. 야무치란다. 뭐야,
아 몰라. 살렸는데 지금 표정이 왜 저래요 이제? 별로. 산 거 맞지? 산 거 맞으시죠? 이걸로 기 쓰고 X 쓰고. 야야야 안 살아났네 쟤? 왜? 두 번은 안 돼? 잠깐만 이거 좀 너무했잖아. 전멸당해 나 이거 진심으로. 힘 내야 된다. 카드 좀 더 모아왔어야 됐어. 신용이 두 장만 있었으면 그냥 깨는 건데 내가 네프한테 신용을 쓴 게 오바였어. 담대물 안 죽어. 그치? 안 죽긴 했네. 안 죽을 거지? 딱 죽네. 딱 데미네? 야, 어썸. 둘이서 잡아야 된다. 되냐? 당연히 안 되겠지. 뭐 되긴 뭐가 돼. 바랄 걸 바래. 망했다. 일방인데. 아, 야 이거 오자루로 처음부터 딜러는데도 이 정도라고? 피콜로 왜 안 살아났어? 살아나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더럽게 못생겼네. 머리는 왜 저래? 살긴 했다? 아 살긴 하면 뭐하냐. 뭐할 거야 질텐데 어차피.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야, 카드가 부족해. 이건 안돼. 카드빨이야. 카드를 구해야 된다. 오자루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오자루까지는 안돼. 오자루까지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야. 에 카드 너무 좋은데? 됐어 이미 늦었어. 레벨업을 하고 오는 건 말도 안 되고 카드를 가져와야 돼. 시트으로 가자. 아 그만 나와. 나 그냥 써버릴 거 확. 황마 그냥 써버릴라. 들어가. 이거 하려면은 거기 가야 되잖아. 가장 좋게 뽑으려면은. 메카 위주로 뽑을 수 있으면 뽑는데 신용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대체 저 S포인트는 정체가 뭘까? 사실 궁금한데? 아 이거 맞다. 이거 얘지? 아 됐어 죽어. 일단 죽으시고요. 살아 숨쉬기에는 심히 역겨운 관계로 죽으시고요. 야, 다 카드 이따위로 나오면 어떡하냐. 죽여! 내 분노를 샀다 지금. 샌꼬 100 원참 100. 생꼬랑 원참 100이라니. 사신권 기공포 이걸로 끝난다. 150 정도 들어갈 거 아니야. 끝. 그렇지 500. 저게 뭐 기술 포인트 그런 건가? 봐도 모르겠어. 그럼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가.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카드야. 오룡이 말고요. 좋은 카드 줘봐. 못 산다고? 왜? 카드 수가 많아서 그래 설마? 이거 뭐야? 저 카드 어디서 났냐? 전체 없던데? 이건 뭐야? 아, 카드 더럽게 많아. 8카드? 뭔지 알아야 팔지. 씨. 한번 먹어보자.
저런 거군요. 오케이.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데? 뭐 어떻게 된 거야? 246 올라간 거야? 뭐 올라간 거야? 비교 좀 해보자. 능치 올라가는 것 같진 않죠? 경험치 준 건가? 야, 50이 이렇게 셌구나? 50 저렇게 셌구나? 1레벨 차이에서 이렇게 센 거야? 개불이네, 쟤.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어떡하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뭐. 이 카드는 어떻게 쓰냐? 잠깐만, 이거 혹시 알려주는 거야? 그럼 50한테도 돼? 50이랑 둘다 오자르면 이길 것 같은데? 그리고 5번 만화가 50보다 많은 거니, 설마? 그렇네, 110이네, 얘는. 얘밖에 안 돼? 얘 그럼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쓸줄 아는데. 아, 뭐야? 뭔데? 모공은 안 되네? 베지터도 안될거 아니야? 나미크성에서 꼴이 없잖아. 뭐 어떻게 쓰라고 그럼 나한테? 회복하는 거구나. 이거 집처럼 회복하는 거겠지, 이건 뭐. 이건 뭐야? 아, 맵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 더럽게 쓸모없는 거 더럽게 많네요. 나한테 필요한 건 카드야. 아직 모르는 카드가 너무 많아. 이걸 모르겠어. 봉인하는 건가? 슬러그 만나면 봉인해서 내가 쓸수 있는 건가? 포켓몬처럼? 개꿀잼일 듯. 아, 선두다. 아, 제발. 아, 선두였는데. 치치, 괜찮지? 신용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칼이 좋아? 칼이 괜찮아. 칼이 좋지? 야, 칼이 세 장이라고? 대박. 칼인 몇 장이야? 푸얼 칼인 세 장. 야, 좋아. 대박이야.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것만으로. 왜못 사니? 살수 있다. 저건 왜못 사,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버그야? 한턴 동안 방어력 올려주는 거잖아.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냥 강화해주는 카드가 왜 없냐? 이거 할아버지 좀 필요해. 할아버지 내장은 있어야 돼. 돈 뭉쳐둬야겠다. 강하다. 사이아인 강하다. 염나다. 염나다! 할머니다. 아, 신용인데, 이씨. 신용인데, 아, 신용님, 제발. 신용님, 제발. 제발, 선두, 제발. 부르마. 야, 대박이다. 할아버지 나왔다. 아씨. 할아버지, 들어가지? 저 가겠지만, 당연히. 부르마 내가 구매 안 됐는데, 혹시 부르마는 맥스카든가? 아, 맥스가 4장이네. 한장 드네. 아, 카드 이미지가 2장이라서 2장인 줄 알았지. 신용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기려면?
방금 아래쪽에 뭐 있지 않았나요? 창인가? 피해 방생인가? 어, 야지러비 좋아? 자꾸 아래로 뜬다지? 회복카드 일단 못 구한다고 치고 방어카드 두 장에 필카드는 필요 없... 필카드 필요해 하나. 어, 그냥 전부 풀카드로 챙겨가자. 너무 강하다 이번 베지터는. 전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단순하게 방어력이 높아. 데미지도 더 세고 그냥 무식하게 세. 오자로도 다 먹고 두 장 띵띠링. 당연히 돈으로 바뀌었겠죠? 바뀐 것 같은데? 어, 돈으로 바뀌었네. 저렴한 카드라서 많이 안 좋네요. 신용 제발 하나만. 신용만 있으면 신용만. 신용만 있으면 많이 풀려. 신용만 제발. 어, 좋아. 공격력 카드. 솔직히 좋지. 진솔하게. 그럼 엄마 있지 않아, 나. 스카우터? 나쁘지. 어, 신용 제발 진짜 한 번만 주세요, 제발요. 아. 엄마, 엄마가 망쳤어, 나. 아직 가져갈 카드 많다. 아,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네. 우마왕. 아, 잘못 눌렀다. 됐어. 우마왕 챙겼으면 만족해. 카드 좋은 거 안 나온다? 한 장 바꿔야 되는데. 좋아. 우마왕이 금액으로 환산됐죠? 봉인카드. 아, 봉인카드 왜 못 써? 순간적으로 방어력이 공격력이 저거 올려주고. 맥잭 두 개네. 일단 두 장 가져가고. 첫 턴 역시 데미지지. 신카 좋아. 아이씨, 글렀다야. 아, 제발. 아무런 직다. 포포 좋아. 포포 너무 좋아. 한 장 좋아. 신용아 제발, 난 널 원한다. 신용아 제발 구원을 줘. 신용아 제발. 카드겠지 뭐. 아, 애매한 거 말고. 아, 이거 모아가자. 어, 저거 모아가야겠다. 어, 생각보다 저걸 모으면 되는구나. 야, 생각이 짧았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그래? 잠깐만요. 오, 댕댕이 똥 또 싼 줄 알고 개 쫄았네. 오랜만에 되게 쫄았어. 제발 선두라고? 아, 왜 그러나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요? 덴데가 풀해복 아닐까? 난 지치 않아.
이렇게 돈이 안 쌓이냐? 이제 방어력 봐야죠? 약간 그거 하는 기분이야. 디아블로 템노가다. 디아블로 템노가다는 기분이야. 사카 버려. 아, 신용, 씨. 하나만 얻어도 게임 깨는 건데, 아. 아. 제발. 망이니? 꺼져. 오르 직진뿐이야, 이제. 신용, 진짜. 아, 야, 미쳤어. 나 됐다, 약 올린다, 너. 너. 아 미치겠네. 어쩔 거야 이거. 아. 야 카드 너무 좋다. 카드가 미쳤어. 할머니 필요 없어요. 꺼지세요. 아 왜 이따위로 나와 자꾸. 직진. 직진. 이 아니야. 어, 그렇지. 염라 둘. 대박. 야, 이 마카 5를 버려야 된다고? 이 정도야? 야, 돈 쌓인 거 좀 봐. 얼마 안 남았다. 맥스 카드 사야 된다. 그만 나와. 이럴 거야? 아, 야, 점쟁이 할머니라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125가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베지터 따위한테 고생하다니. 아, 야지롬이 좋아요. 필요했죠? 왜 직진을 믿지 않았니? 믿었으면 이겼는데. 이런 씨. 엑스 카드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바브러스 인카운트 안 되게 하는 거죠 저 카드는? 필요 없죠? 개왕 둘 개왕 둘만 돼도 일단 네 명은 세지고. 아 이럴 수가 마법소사. 솔직히 차우즈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지막 카드는 아무래도 좋은데. 폭포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 폭포 너무 좋아? 오룡이? 어 야 뭐야? 서비스 타임이야? 어? 아 할머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쓰지도 않는데. 염나 좋아. 비싸죠 염나? 15죠? 아 한 장은 팔자. 오룡아 어딨니? 바보로서 필요 없어. 죽었다. 카드 숫자 올리기. 지옥의 노가다 끝에 카드의 숫자를 올려버렸다. 신용 없어도 이 정도 카드면 이기겠지. 뭐하냐? 카드 숫자 올리기. 이걸 다섯 장까지 줬소.
신용 하나만 주고 가면 안 돼,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씨. 개새끼. 아, 개 같은 놈 있네, 진짜. 아, 짜증나. 너무 짜증나니까, 이거. 못할 소리가 다 나오네? 아, 자꾸 저, 무천도사랑, 누구네 할아버지야? 오공이네 할아버지가 자꾸 다 연맹인데 어떡하죠? 개 같은 거. 아, 오령이 일단. 아, 그러지 마. 오령이는 필요 없다고 나는. 이게 더 큰 숫자인가? 몰라, 그냥 가. 필요 없어. 한 장만 더 줘. 한 장씩만 더 줘. 난 필요해, 지금. 아, 왜 그러냐, 진짜? 50%잖아. 살 수도 없어, 이러면. 아, 그레고리, 맛두기 다 튀겨발라, 진짜. 제발. 아, 제발, 진짜 저 오룡이 다 구워버려야 되는데. 아. 제발, 신룡, 진짜 한 번만요. 신룡, 진짜 한 번만, 진짜. 아, 진짜, 기도한다. 부활! 지랄. 덧장 된 거 없냐? 덧장 안 되냐, 설마? 아니겠지? 설마? 신용! 신용 받아갔으면 불만 하나도 없어. 염나? 아이, 스카우터는 아니다. 염나 몇이야? 염나 다섯 장 됐을 것 같은데? 염나 몇인데? 뭔가 한쪽 오른 거 보니까 염나가 소화된 것 같기도 하고. 염나가 다섯 장이 안 됐다고? 염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 두 장밖에 없네요. 그렇게 많이 먹기는 개뿔. 두 장밖에 없구만. 염나 있어야 돼. 내가 많이 봤을 뿐 먹진 못했구나. 한 우물만 판다. 직진이다, 진짜로. 노파꾸다. 맥스카 나왔네? 야, 저게 나왔다고요? 이거 하나 빠져야겠다. 아, 왜 이러해? 야, 앞에가 다듬는 확률이 대체 어떻게 된 부분이야? 표가 다 꼬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선도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 아, 진짜 아깝다. 저거 하나만 맞췄으면 진짜 선도랑 신용 먹는 건데. 이미 깬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먹었으면. 뭔데 이렇게 돈이 많냐? 야, 아유, 왜 못 쏴, 미친 게임아. 왜 제한이 걸려 있는 거야? 종류별로 제한이 걸려 있나? 아껴. 여차하면 다섯 장까지 가. 어? 왔냐? 몇 장이야? 아, 왜 두 장이야, 야. 아, 뭐야. 카드 상한 더 올려볼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는가? 돈이 뭔가 준 것 같다, 좀.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카드를 먹었는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돈으로 확인해보자. 아,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일단 쟨 다섯 개고. 왜 부르면 엄마에서 막힌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브리프 다섯 개인 거 좋아. 아, 이거 무조건 한 장은 좀 아니야. 이거 제한이 있나 보네. 아이씨. 됐어. 솔직히 이 정도면 이길 거라고 확신한다. 아까랑은 급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 아까랑은. 들어가. 카드도 더 세고 단순하게 같이 잘 뽑아야 돼. 마지막 한 장까지. 지금 카드 어떻게 됐어? 피콜로 카드가 없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충분해. 들어와. 뒤졌다. 저거 아껴둬, 마지막을 위해서. 개왕님, 개왕님 어디 갔어? 개왕님 두 장밖에 없어? 오공이랑 더러운 사이어인들을 버프 준다. 5반, 오공 5반. 변신할 거니까 일단 카드 뭐 줄 건 없죠 솔직히 말해서. 선도 하나에 신용도 하나 있고 이길 것 같아. 그만 보고. 아 그거 버프 줘야지, 버프 줘야지. 그리고 박사 스카우터.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미 두 시간이 지났어. 개똥 치우는 시간 편집한다고 쳐도 맥스. 방금 카드 뭐 나왔죠 쟤? 잠깐만. 아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니 안 늦었어. 아 야 방송 딜레이가 너무 짧아. 아 개한 거 때리고. 아 맥스 카드 때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을 거야. 그냥 때려버려. 강한 카드면 내가 눈치챘겠지 보고. 너는 변신해. 병신이야. 가자. 아 바로 높네. 아 개새끼 똥 쌌나 보네. 여러분 방종입니다. 개가 똥칠을 했네요. 똥으로 중간에 멈췄는데 똥으로 끝나네요. 저는 개똥 치우고 치울 게 많거든요. 좀 많이 신어놔서. 아 1시간, 아 그래도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